자, 어깨 좀 한번 쭉 펴고 몸 좀 스트레칭 좀 해.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 자,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준동사가 뭔지 배웠잖아, 그치? 자,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부정사 쪽으로 좁혀 들어갈 거야. 응? 자, 다시 한번 잠깐 준동사가 뭔지 다시 한번 하고 부정사를 이렇게 쭉 들어가자. 응? 연결이 돼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봐. 교재 145페이지. 부정사 펴놓고 자, 얘기 들어요. 우리가 준동사가 만들어진 배경이 뭐였어? 어느 문장이든 동사가 반드시 몇 개? 하나. 그치? 그래서 동사는 존재하되 반드시 하나씩 존재해야 돼. 응? 근데 말을 하다 보면 동사가 이렇게 두 개 이상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 맞지? 그럼 이때 첫 번째 해결 방법이 뭐였지? 만약에 동사가 두 개가 있어. 그럼 해결 방법이 뭐야? 이 동사 동사를 인정해서 문장을 이렇게 두 개로 보는 거지. 그러면서 접속사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지. and, or, but 이런 걸 갖고, 그치? 근데 이렇게 접속사를 안 쓰고 해결하는 방법이 뭐지? 접속사를 안 쓰고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를 동사로 정해놓고 나머지 동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툴을 붙이거나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동사에 ed를 붙여서 이렇게 위장시키는 거. 동사가 아닌 것처럼 탁 위장을 시켜주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준동사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준동사 말을 그대로 풀면 동사에 준한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얘기 됐어? 근데 준동사라는 것은 아무리 이렇게 위장을 시켜도 동사 성격은 그대로 항상 다 남아있는 거야. 그건 명심하고. 그리고 요 위장시키는 자리에 따라서 이 위장시키는 자리가 명사의 자리면 뭐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이런 식의 명사 역할의 자리면 동명사라는 걸로 위장을 시키면 돼. 형용사 역할이면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로 쓰이면 분사로 위장을 하면 돼. 또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준동사는 뭐야? 부정사라는 준동사야. 특히 생기기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지? 동사 원형에 툴을 붙여서 이렇게 위장을 시킨다 그랬지. 그래서 부정사를 투부정사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잖아. 맞아? 틀어. 틈이 필기 필요한 건 또 사인 줄게.
근데 뭐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분사든 서마운데 약속하기를 준동사가 보이면 안 세모청은? 그리고 어디까지 묶어는? 동사 앞이나 컴마까지 이렇게 항상 묶어는? 묶어. 그 스미 설령 수업하다가 이렇게 안 묶고 표시를 안 해도 여러분들 항상 묶어놔는? 왜? 이렇게 해놓으면 단위가 딱 구성이 되잖아. 요걸 부정사 구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얘기를 풀어보자. 틀어. 그냥 편하게 틀어. 이런 식의 부정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동사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럼 앞에 뭐 데리고 올까? 주어 데리고 오겠지. 뭐, 동사 앞에는 주어가 있잖아. 특히 부정사의 주어를 무슨 주어라고 그럴까?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얘기를 해. 됐어? 부정사가 왜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앞에 잡는지 알겠어? 동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어느 때는 생략할까? 얘가 주절의 주어랑 비교해서 같으면 생략해, 다름은 앞에다 써. 형태는 포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면 돼. 그냥 들어. 자, 여기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 스미 잠깐 예를 줄게. 자, 여기 보자. 이 문장 좀 봐봐. 지금 본문의 동사가 expect에서 이렇게 이제 잡혀 있고, 그죠?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라는 준동사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동사 컴마까지인데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묶어놓고, 근데 이 경우는 투패스라는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조를 썼어, 안 썼어? 안 쓰지 않았어. 이유가 뭐야? 주절의 주하고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가 기대하고 그가 시험을 통과하는 거지. 그치? 같은 게 되는 거야. 이런 건 어때? It is, 봐라. Easy, 쉽습니다. For her. 그녀가 to cook the meal, 식사를 요리하는 일은 쉽습니다. 뭐 역시 본문의 동사가 is로 이렇게 잡혀 있고 뒤에 to cook이라는 부정사 준동사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 모습 아니야? 맞나? 근데 이 경우는 앞에 for her라는 의미상의 주어를 잡아놓은 거지, 그치? 이유가 뭐예요? 주절의 조 이타고 다르잖아. 그죠? 주절의 조는 이시고 요리는 그녀가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의미상의 조를 쓰라는 얘기지. 그녀가 요리하는 거. 이렇게, 그죠? 왜 이래? 요 부정사, 요 동사 성격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응? 요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어려운 얘기 같지는 않은데. 자, 우선 교재 보자. 자, 그리고 또 선생님 얘기하자. 자, 145페이지 펴봐봐. 처음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설명이 들어와 있지 않아? 내려가봐. 1번,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읽어봐. 주절의 주어하고 일치할 때. 그거 딱 줄쳐. 동그라미 2, 3번은 다 지워버려. 그건 의미 두지 않아도 돼. 뭐 목적어랑 일반인, 아 됐어. 그런 의미는 두지 말고. 자, 첫 번째만 봐봐. I hope. 투패스 부정사 세모초.
마지막까지 딱 묶어놓고 투패스 앞에 의미상이 주어가 없지. 왜 없어? 주저리주 아이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통과하는 거지. 그치? 그 밑에 문장도 봐봐. She expect to become 부정사 역시 세모 쳐서 마지막 피아니스트까지 딱 묶어놓고 됐나? To become의 부정사 앞에 역시 의미상의 주어가 없자. 왜 없어? 주절해줘 시하고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녀가 기대하고 그녀가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됐어? 자, 뒷장 넘겨봐. 넘겨서. 키포인트의 숨이 독립부정사에서 일반인 의미상의조 생략되는 경우 이렇게 잡아놓지 않았어. 엑스피시에 필요 없어. 의미 안 둬도 돼. 내려가. 2번 읽어봐. 의미상의조가 부정사 앞에 사용되는 경우. 자, 읽어. 주절의 주어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치? 형태는 포 플러스 목적격 동그라미 딱 쳐놓고. 자, 첫 번째 예문. It is possible, 가능합니다. For me, 내가. To persuade 부정사 세모쳐. 마지막까지 딱 묶어놓고, 그치? To persuade 앞에 for me가 뭐였어? 그 to persuade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다 쓴 거야. 내가 설득하는 거야. 왜 썼어? 주절의 주어 it하고 다르잖아. 또 두 번째 문장도 봐봐. It is dangerous for her to swim 세모쳐서 마지막 in the river까지 묶어놓고 앞에 for her라는 의미상의 주어를 to swim 앞에 살려놓은 거지. 이유는 주절의 주어 여기 있다고 다르니까 그녀가 수용하는 겁니다. 이해돼? 자, 여기 잠깐 요 한 얘기 하고, 그 다음에 숨이 조금 더 들어가고,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보자. 여기 머리 들어봐봐. 뭐냐면, 일단 이거는 나중에 문제 해석할 때도 조금 참고해, 응? 만약에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면, 이 부정사 행동을 이 의미상의 주어가 한 걸로 해석해야 돼? 그녀가 요리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치? 얘는 여기다 주어를 붙여서 해석을 해야지, 그치? 맞나? 나중에 문제 해설할 때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걸리면 의미상의 주어를 부정사의 동사에 맞춰 해석을 해야지. 그치? 자, 오른쪽으로 와봐. 키포인트 박스 읽어봐. 읽어. 사람 성격의 형용사가 있을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어부 목적격 동그라미 쳐봐. 금방 왼쪽에서는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포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라 그랬잖아. 근데 사람 성격이 있으면 어부 목적격으로 쓰라는 거야. 그 밑에 숨이 중요한 거 체크할게. 자, 첫 번째 줄에 kind 줄 쳐봐. 또 constraint 신중한. Stupid, foolish, together, 어리석은. 세 번째 줄에 polite, 공손한. 마지막에는 wicked, 사악한. 마지막에 있는 wicked의 형용사는 사악한. 요거 중심으로 기억해도 될 거야. 자, 다시 불러봐. 사람 성격, 불러. kind, considerate. stupid나 foolish, polite, wicked 요 정도로 구분해. 요런 게 있으면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쓰라고? 어부 목적격. 첫 번째 예문 봐. It is kind에서 kind가 이렇게 보이지 않나? 따라서 뒤에 to show라는 부정사 세모쳐서 마지막까지 묶어놓고
of고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데 왜 for가 아니라 of you로 썼는지 알겠어? 앞에 kind 있잖아. 또 두 번째 문도 어때? 굳이 뭐 it is cancer with 신중한 of him to wait to wait의 부정사 세모 마지막까지 묶어놓고 그 앞에 of him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데 of 목적격을 쓴 이유는 역시 앞에 cancer with라는 현사 있는 거 아니야? 신중한 맞나? 자 여기 좀 보자. 자 문제 이제 확인할 건데 자 확인하기 전에 수만 먼저 좀 할 일이 좀 있어. 자 여기 보자. 이제 문제로 이제 확인할 건데 그 전에 수만하고 좀 잠깐 좀 해봐. 여기 머리 들고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한번 줘볼게. 여기 보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준다 하자. 셋 중에 주제를 줘 결정해 봐. 셋 중에 어느 거 쓰는 게 맞아? 주저리주를 it을 쓰는 게 맞아, he를 쓰는 게 맞아, 더 table 쓰는 게 맞아. 앞에 to solve의 부정사를 좀 참고해서 얘기해봐. 어느 거 쓰는 게 맞아? 우선 to solve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잖아. 왜 없어? 주절의 주하고 같으니까 없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주절의 주는 셋 중에 어느 게 돼야 돼? 이걸 먼저 해석을 해야지. 즉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셋 중에 누구야? 그가. 이게 돼야 되지 않니? 이런 게 되면 안 되지, 그치? 저 의미상의 주 생각 못 하잖아. 아니, 있었으면 이시 일로 와야 되잖아. 그것이, 이때 있으면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건데, 그치? 문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안 되잖아.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의 문제는 이 패턴이 많아. 그러니까 금방, 퍼플러스 목적격, 어부 목적격, 그것도 가끔 묻지만은, 이걸 이런 패턴으로 많이 물어, 의미상의 주어. 해석을 해야 되잖아. 해봐. 해봐. 자, 뒷장 넘겨봐. 자, 의미상의 주어 문제 풀어줄게. 자, 2번부터 가볍게 한번 체크해보자. 영어 회화에 숙달하려면 외국인과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로 유, 투 마스터 부정사 세모처. 어디까지 가서 우선 끊어 묶어? 컨버세이션까지, 그치? 그럼 뒤에 it is에서 is 동사 두 줄 쳐주고 it is important, 그치? 정리됐어? 그럼 묻자. 가로 you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일까? 그 to master 부정사 의미상의 주 역할이지 않을까? 아니, 동사 앞엔 주어밖에 없잖아. 근데 앞에 사람 성격의 형용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럼 정상으로 그냥 가야지 뭐. for you. 그치?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사람 성격이 있을 때는 of 목적격이잖아. 맞아? for you. 두 번째 가로는 뭘까? 계속 읽어보자. 네가 to master English conversation, 영어 대화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to 가로 use opportunity는 기회지. 기회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치? 그랬으면 이용하다, 사용하다, 수거 좀 하나 써줄 테니까 옆에다 필기해봐.
이런 의미의 수고가 뭐지? Make you so. 또. Take advantage of. 또. Avail oneself of. 또. Turn to account. 이렇게 써봐요. 이용하다, 사용하다. 4개 수거를 옆에다 이렇게 써놓고 썼어. 그럼 여기 보자. Use of a pen 동사 뭘 써? Make 써요. 그죠? Advantage of는 take, oneself of는 obey, to account는 turn to account. 그죠? 앞에 두는, 쓰는 동사 봐. 네? 오케이. 몇 번 답? 그죠? 1번이 답이 되겠다. Make use of. 그죠? 2번처럼 take를 쓰려면 뒤에 take advantage of 이렇게 들어왔어야 되는 거야. 또 해? 3번 문제 1번 답 어때? 이건 쉽지 뭐. 왜? for you가 되면 안 되지? 앞에 뭐 보여? 플레이시의 사람 성격이 보이잖아. of you, of you. 그치? 의미상이죠. 사람 성격 어부 목적에 쓴다 했잖아. 또 해봐. 6번 문제 가자. For the safety는 안전 아니야? Riders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riders 아닌가? Spectators는 뭐지? 구경꾼들 아니야? 자전거를 타고 구경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please 제발 do not reach 동사 두 줄 명령문이지. 동사 원형부터 reach인데 부정이니까 do not 붙인 거잖아. reach 쭉 뻗지 말아라. 왜? To offer riders, 자전거를 탄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water and food, 물과 음식을 애즈서 동그라미. They ride by는 그들이 옆으로 지나갈 때 아니야? 애즈 접속사가 때문에 의미도 있지만 뭐뭐 할 때 이런 시간의 의미도 쓰는 게 애즈야. 근데 많이 쓰지는 않는데 as가 접속사로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때문이잖아. 근데 할 때 이런 시간의 의미도 돼. 그래서 그들이 옆으로 지나갈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계속 가. while 접사 동그라미 it is cancer 신중한 거다 for you to think of them 콤마 끊고 그게 틀렸지? 왜? 지금 to think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쓴 건 좋았는데 앞에 뭐가 눈에 띄지 않았어? 뭐가 눈에 띄었어? 신중한의 사람 성격이 눈에 띄었잖아. 그럼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썼어요? 이때? of you 이렇게 들어왔어야지. 그치? for you가 아니라 of you 이러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지. 앞에 cancelate 신중한 있잖아. 또 해봐. 자, 뒷자 또 넘겨봐. 자, 7번 문제 가자. In order to learn 부정사 세모처. 근데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부정사 앞에 인어도가 붙으면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목적 표시를 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예요. 인어도는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목적 표시를 표시하기 위해서 붙인 거야. 그러면 자 수임까지 끊어놓고 해석 좀 불러봐.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됐나? First, 무엇보다도.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자, 가로를 채우래. 근데 앞에 투런의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 없어? 없지. 왜 없어? 주절의 주어 같으니까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절의 주어는 1번이 you, 2번이 it, 3번이 the water, 4번이 you. 그렇지 않나? 그러면 어느 건 답이 아닌데. 그렇지? 2, 3번은 답이 안 되지 않겠니? 어떻게 수용하는지 배워야 되는 건 you가 배워야지. it이나 the water 배우면 안 되잖아. 4번 답 좀 봐봐. 동사 두 줄 쳐봐. Must be entered가 동사 아니야? 무슨 태야? 수동태 아니야? 근데 네가 들어가는 거지? 네가 들어감을 당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 동사 태가 틀렸지. 수동태 쓸 자리가 아니잖아. 어? 우리 능동수동 배웠잖아, 얘들아. 수동태는 저가 당하는 입장이라 그랬잖아. 여기 동사 태를 잘못 쓴 거지, 그치? 오케이. 몇 번 답? 1번. 또 해봐. 자, 8번 문제 2번 답 또 해봐. 자, to keep의 부정사 세모차. 콤마까지 끊어놓고 해석해봐. Keep early hours나 keep good hours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야. 응?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응? 근데 지금 부정사 to keep up의 의미상의 주어가 없지 않아? 왜 없어? 주절의 주어 같다는 거 아니야? 근데 주절의 주어 봐봐. Great effort는 대단한 노력 아니야? 그러면 대단한 노력을 to keep 앞에 갖다 놔봐. 그럼 노력이 일찍 자고 일찍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주절의 주어 잘못 썼지, 그치? Great effort를 쓰면 안 되지. 뭐로 써야지 맞을까? 주절의 주어를. 사람으로 써야 되지 않니? you를 써도 되고 he를 써도 되고 뭐 그치? I를 써도 좋고 뭐 사람으로 써놓고 그리고 made a great effort 이렇게 써야지 맞지? 너든 그든 나든 그치? 사람이 주어가 돼야 되지 않니? 그래야 사람이 대단한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주절을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맞지? 이해돼? 자, 그러면 설마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하나 더 하자. 응? 자, 뒷장 넘겨봐봐. 자, 심한 문제 좀 봐봐. 의미상의 주 문제는 이 문제는 꼭 풀어줘야 문제야. 어디를 피냐면 170페이지를 피세요. 6번 문제 보자. 6번. 됐어? To develop 부정사 세모처. Spontaneity 가서 콤마 끊어 묶어. Spontaneity는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자발성이라고 돼 있잖아. 또. To train의 부정사 또 세모처. 어디까지 묶어? 아니지. 콤마 동사 앞이나 콤마까지니까 어디까지가? 그러지. truthfully 거기까지 가서 묶어야지. and 동그라미 쳐봐. 그리고 또 묶어봐. to listen에서 partners까지 가서 꽉 묶어봐. 정리됐어? 그럼 선생님 묻자. and가 연결한 게 뭐 뭐예요? To develop, to train, and to listen. 이렇게 세 개 연결한 거 아니야? 그것까지 정리됐어? 1번 답 넣어봐. 1번 답이 들어가면 to
프랙티스 부정사가 또 들어가야지. 맞지? 1번 답 to practice 세모 쳐봐. 그러면 1번 답이 들어가면 부정사가 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왜 안 돼? 얘가 왜 안 되지? 본문에 주어 동사가 없잖아. 아니 1번이 들어가면 다 부정사지? 본문에 주어 동사가 없잖아 얘들아. 그치? 맞아? 3번 답 봐. 3번 답. 왼에 접속사 동그라미 쳐봐. 그 뒤에 프랙티스 동사 두 줄 쳐봐. 그러면 이 3번이 들어가면 또 왜 안 돼? 3번이 들어가면 또 왼 절로 다 빠져나와. 본문이 없잖아. 지금 이거 맑게 알아들어? 아니 잠깐 여기 좀 보자. 여기 봐봐. 지금 머리 틀어봐. 지금 앞에가 to develop라는 부정사 그리고 to 그제 train이라는 부정사 그리고 and to listen의 부정사 이렇게 세 개가 이제 and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 맞지? 근데 3번에 when절이 들어가 버리면 when의 접속사 문장이 뒤로 연결이 된 거잖아. 그러면 이거 빼버리고 나면 when절 빼버리고 나면 본문이 역시 없잖아. 본문에 주어 동사 없잖아. 이거 맑게 알아들어? 이해돼? 그러면 1번, 2번하고 4번 봐. 2번, 4번의 차이점은 2번은 주어가 뭐야? actors, 배우들 아니야? 4번은 주어가 뭐야? improvisation, 밑에 봐봐. improvisation 의미 뭐로 돼 있어? 즉흥적으로 하기,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자, 그러면 이제 좁히자. 자, 앞에, 부정사 앞에 다 의미상의 주어가 있니, 없니, 앞에? 다 없지. to develop든 뭐 to train이든 to listen 앞에 다 의미상의 주어가 없잖아. 그지? 그럼 주절의 주어 같다는 거야. 그지? 해석해봐. 첫 번째 해석 불러. 자발성을 발달시키고 또 자신을 훈련시켜 to behave 행동하도록 logical 논리적이고 truthfully 진실되게 그지? 행동하도록 훈련시켜 그리고 to listen 들어 그리고 respond는 반응을 보여 그들의 파트너들에게 됐나 그러면 발달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야기 듣는 건 누구야? 배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몇 번 답이 돼? 2번. 야, 근데 쓰면 개인적으로 이 문제 풀어줄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준동사의 개념도 알고, 의미상의 주어라는 원리도 알고, 그래야지 푸는 문제거든. 다시 한번 얘기해봐. 1번이 왜 답이 안 돼? 다 부정사 투성이지, 본문이 없자? 3번 왜 답 안 돼? 역시 본문이 없어. 왼절로 뒤가 다 빠져나가잖아. 그러는 중간에 2번하고 4번에서는 의미상의 주어가 없음을 참고해야지. 그치? 그래서 답은 2번의 액터스가 답이 되는 거겠지. 그치?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일로 오자. 자, 여기 보자. 자, 의미상의 주어의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충분히 이제 풀어줬어. 설명이 됐지? 이해 안 되면 또 가서 물어봐. 응? 자, 여기다 다시 한 번. 자, 부정사 앞에는 뭐가 있어? 의미상의 주어. 어? 왜? 동사 성격이 있어서. 어느 때는 생략해. 주절의 주어 같으면 생략해. 응? 다르면 써야 돼? 포플러스 목적격? 단 앞에 뭐가 있으면? 사람 성격이 있으면 어부 목적격. 사람 성격이 뭐지? 대박. 카인드,
transitory, stupid, foolish, 이런 거, polite, wicked, 이런 거. 어? 얘기 됐나? 그리고 문제, 아까 이런 문제 풀어준 걸 잘 기억해야 되나? 왜 주제를 줘? 이 he가 돼야 되는지 알겠어? 이 신은 또 테이블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알겠지? 저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는 걸 참고하고.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얘기하자. 자, 머리 들자. 지미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 또 해줄게. 자, 머리 들자. 아, 부정사는 이제 동사 성격이 있으니까 이게 의미상의 주라는 걸 갖잖아. 근데 동사는 또 뭐가 있지? 동사는 이 동사는 또 자체 뭐가 있어? 시제라는 게 있잖아, 시제. 그럼 부정사도 뭘 가질까? 시제를 가져. 근데 우리 동사 배울 때, 시제 배울 때 기억해봐. 동사의 시제는 총 12시제가 있었잖아. 12시제에 따라서 동사 형태가 다 다르지 않았어? 기억나? 한번 해봐. 고의 동사 가지고 12시제 표시해보자. 현재, 고, 과거, went, 미래, will go, 과거 완료, had gone, 현재 완료, have gone, 미래 완료, will have gone, 과거 진행, was going, 현재 진행, is going, 미래 진행, will be going, 과거 완료 진행, had been going, 현재 완료 진행, have been going, 미래 완료 진행, will have been going, 그치? 그래서 12시제에 따라서 동사 형태를 쫙 바꿔줬잖아, 그치? 근데 부정사는 어떻게 할까? 부정사는 그렇게 안 해. 어떻게 하냐면 아주 쉽게 단순 부정사 to 원형 또 완료 부정사 to have pp 그래서 부정사를 이렇게 쓰면 이 부정사는 시제가 주절과 같다. 예. 부정사를 이렇게 쓰면 시제가 주절보다 하나 앞섰다. 이렇게 얘기를 해. 부정사는 시제를 얘기할 때 두 가지 형태 갖고 얘기해.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자. 스미 예문을 줄게. 자, 가볍게 해봐. 자, 여기 봐봐. 요 문장하고 요 문장의 의미 차이를 둬봐. 자, 어떻게 의미 차이가 있는 거야? 얘기해봐. 지금 부정사를 to work을 쓰거나 to have worked 이렇게 둘로 나눈 것뿐이 없잖아. 그치? 요건 무슨 부정사야? 단순. 요건 뭐야? 완료. 그치? 그럼 이렇게 쓰면 이건 시제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앞에 is랑 같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말하여지는 거 현재, 열심히 일하는 거 현재. 근데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이 시제가 쟤보다 하나 앞섰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여지는 거 현재, 열심히 일하는 거 과거. 이렇게 되는 거지. 얘야, 걔가 말이야. 과거에 열심히 일했댔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지. 그치? 과거에 끝내주게 공부했댔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부정사 시제는 이런 식으로 구분해. 그럼 교재 봐봐. 자, 앞에서.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 또 집어줄게. 교재에 147페이지로 와보자. 그 밑에 부정사 시제입니다 해서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가 뭔지 알겠지? 이해됐어? 이건 뭐 더 예문 안 읽어도 되겠지, 뭐, 그치? 이건 문제로 쓰면 좀 하나 풀어주고 그 다음 또 이제 뒷장 넘겨봐봐. 그 키포인트 박스에 있는 동사 정리를 해줄게. 우선 이 문제를 좀 하나 풀자. 이건 두 개 풀자. 자, 우선 오른쪽에 5번 문제 좀 잠깐 하나 풀어보자. 5번 풀고 그 다음에 키포인트
심화 문제에서 하나 더 풀고, 자, 5번 문제 가자. head of 두동사 두 줄 쳐봐. 그리고 뒤에 to have learned 부정사 세모 쳐봐. 어디까지 묶어놔? Paris, 그치? 콤마까지 묶어놓고 뒤에 버동그라미 쳐서 뒤에 did not have 동사 두 줄 딱 쳐놓고 자, 이제 처음부터 해석 잡아보자. 자, 불러봐. 나는 head of to 바랬댔습니다. 뭘 바랬댔나? to have learned 배우기를 프렌치 불어를 비포 전에 트립은 여행이지? 어디로 여행이야? to the Paris 파리로의 여행 그제? 맞나? 자 근데 여기 좀 잠깐 들어봐봐. 자 요거를 설마 잠깐 얘기 좀 하자. 머리도 있자. 지금 문장에 이렇게 나왔잖아. 요거를 잠깐 스마하고 얘기를 하자면 우선 요게 무슨 시제지 얘들아? 과거 완료자? 요건 무슨 부정사지? 완료 부정사지? 그럼 얘는 얘보다 시제가 어떻다는 거야? 하나 앞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기 들어봐. 동사 12시제 중에서 가장 앞선 게 뭐예요? 그림 좀 그려봐. 과거 완료, 과거, 과거 진행, 현재 완료, 현재, 현재 진행, 미래 완료, 미래, 미래 진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가장 앞서 있는 시제가 뭐야? 과거 완료잖아. 그럼 이거보다 앞선 시제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완료 부정사 쓰면 안 되지, 그치? to learn 이렇게 써야지. 그죠? 얘가 완료 부정사 안 되는 이유 알겠어? 얘보다 앞선 게 없는 거야. 아니 head of 보다 앞선 시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앞선 완료 부정사 쓰면 안 맞지, 그치? 일단 to learn으로 고치는 건 알겠어? 근데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 완료 부정사를 그냥 쓰려면 앞에 뭘로 고치면 돼? 허프트, 과거로 고치면 되지. 과거보다 앞선 건 있잖아, 과거 완료.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두 개일 수 있어. 헤드 허프트를 쓰면 뒤에 to learn으로 고치고, 아니면 허프트 to have learned 이렇게 고치든가. 그 둘 다 다 이해돼? 왜 to have learned를 쓰면 hope to 과거로 고치면 되는지 알겠지? 걔보다 앞선 건 있으니까. 이해됐나? 오케이. 자, 우리 완료 부정사 한번 더 보자. 자, 뒤에 심화 문제 넘겨봐. 부정사 중에 심화 부정사 문제를 한번 더 보여줄게. 자, 168페이지 한번 펴볼래? 168페이지 펴서 3번 문제 좀 보자. 3번 가자. 뭐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영작을 바르게 찾는 거야? 됐어? 1, 2, 3, 4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3번 답 중심으로 좀 보자. 아, I am sorry 이렇게 돼 있잖아. 뒤에 to have kept 부정사 세모 쳐봐. 완료 부정사 쓰지 않았니? 어때? 미안한 게 언제야? am 현재잖아, 그치? 그러면 네가 오랫동안 기다리게 한 것은 그 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다 완료 부정사 쓴 거 어때? 맞는 거 아니야? 오히려 to keep에 단순 부정사 쓰면 안 맞는 거지, 그치?
아니 잠깐 여기 좀 봐봐. 여기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 I am sorry에서 미안합니다는 이제 현재잖아. 근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한 행위는 과거 현재 전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완료부정사 쓴 게 맞다는 얘기지. 그치? 이해돼? 나머지는 아직 여기서 몰라도 돼. 나머지는 이제 뒤에서 배우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3번의 완료부정사 쓴 이거 틀리게 줄 때 거기다 to keep 이렇게 주거든. 단순 부정사 주면 안 되지. 그치? 예전에 한번 문제 그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 이제 앞으로 와서 스마운 이제 그 키포인트 박스에 동사 좀 정리하자. 이제 시제에서 요거 정리를 좀 해야 돼. 자, 148페이지로 와. 거기 키포인트가 이제 잡혀 있지 않니? 자, 요거는 필기는 또 따로 필요 없을 거야. 선생님 좀 이따 필기하라는 거 해. 응? 자, 스매기 들어. 스매기를 듣고 이해를 해. 그리고 예문만 좀 이따 필기하세요. 그럼 그것만 하면 돼. 자, 이거야. 공문은 주어가 이시고 소위 추측의 동사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대절. 자, 보자. 9월 오늘이 4일인가? 저번 주에 9월 달 1일 훅 지나갔어. 그제? 4일이니까 아, 진짜 빠르다. 그제? 요번 달에는 추석이 꽤 있지. 그제? 좀 추석 그 낀 달이 그제? 그래서 좀 다행스러운 거는 5주가 걸려 있는 주가 추석이 걸려 있더라고. 응?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 응? 근데 5주가 아니라 만약에 4주에 걸리는 수업 같으면 좀 그지? 지장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게 달력을 보니까 5주 우리가 추석 연휴가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나? 금요일부터 들어가야지. 봐봐.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추석 연휴가 금요일날부터 들어가지 않나? 목요일부터 들어가니? 금, 토, 일, 월, 화. 여기까지 노는 건가? 그제? 근데 9월 1일이 우리가 무슨 요일이었지? 금요일부터였지. 그제? 그니까 2주에 2, 3, 4,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 그제? 그니까 여기는 5주가 걸려있는 주지. 맞지? 금토일이 5주로 걸려있지 않네? 9월달에 5주로 걸려있잖아. 그러니까 금요일날 수업이 있었던 행정학과 그 다음에 토요일날 있었던 행정법은 4주 수업이 되잖아 이거는. 그치? 근데 이거는 그래서 됐다 싶은데 이제 목요일날 뭐가 걸려있지? 국어가 걸려있지? 국어가. 그치? 국어는 스마우 좀 상의를 좀 해볼게. 응? 그래서 한번 보강을 하자. 응? 국어는 저기 뭐야? 국어 지금 어법 들어가 있지.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분 힘들어 할 때니까, 스마우 한번 상의를 좀 해볼게. 응? 그 시간이 어떻게 되나 물어보고,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선생님이 생각에 지금 수요일날 수업이 없는 걸로 선생님은 구호 선생님 수업을 알고 있거든, 오전에. 근데 만약에 구호 선생님이 수요일날 오전에 국어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요일날 오전 수업이 영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자리를 비켜줘도 되지, 그제? 비켜주고 선생님이 일요일날이든 언제든 한번 날 잡아서 하면 되니까, 그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래서 일단 구호 선생님 보강하겠다 그러면은 한번 비켜서 수업을 하자. 응? 그거 비켜주는 대신에 영어 수업은 또 다른 날짜를 잡아서, 그제? 선생님이 보강을 할 테니까, 그제?
맞기 알아들었어? 그렇게 하자. 응? 그리고 지금 행정원 선생님이 봉헌한다 그랬어. 언제? 이번 주 수요일에. 아, 9월 달에 수요일마다 선생님이 봉헌하신다고 그래? 저녁에? 이번 주부터? 그래서 선생님 통화 좀 해봐야겠구나. 그러면 수요일날 저녁에 행정을 떠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정기 스케줄을 물어볼게. 응? 그래서 선생님이 더 해주신다 그러면 땡큐지 뭐, 그죠? 해서 그거는 보강할 수 있으면 수요일날 저녁에 9월달은 보강을 좀 해. 응? 하고. 그렇구나. 그래. 그래서 하여튼간에 제 9월 추석은 선생님이 대신 요 목금토 일월은 다시 해야 될 거야 이게. 그치? 수업 진행하기가 선생님들도 막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어렵겠더라고. 응? 그래서 이 수업 시간은 이 요일은 그제 놀아야 될 것 같고 지금 2일 날도 어떡하니? 휴일로 정하는 것 같던데, 그제 2일 날도 휴일로 정하는 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때 쉴 때 선생님 영어 숙제 좀 낼게. 해석하는 연습 좀 미리 다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선생님 그때 숙제를 좀 많이 낼게. 숙제 많이 할 테니까 숙제 이렇게 해석하는 다 해야. 그때 영어 한번 해석하는 거 다 잡아도 좋지 뭐,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 넉넉히 줄 테니까 그때 집중으로 좀 정리해가지고 와봐. 응? 오케이. 그 이번 주 저 영어는 목요일날 야간 수업은 이번 주부터야. 응? 그 이번 주 목요일부터 야간에 더 수업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야 돼. 응?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좀 보자. 추석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큰 행사는 없지. 연말까지 뭐 있나 또? 없지 이제. 그 다음 주가 또 뭐야? 한글날? 10월? 그게 무슨 요일이야? 그땐 영어 수업 해야 되겠다. 그날은 영어 수업 정상 하자. 응? 한글날 영어 수업 하면 좀 그런가? 그치? 괜찮을 거야. 그치? 뭐야. 그날은 영어 수업은 정상적으로 하자. 그때까지 놀면, 그건 안 돼. 그치? 그건 너무 진도의 문제가 있어. 그래서 월요일날, 10월 9일날, 한글날은 정상 수업 하는 걸로. 응? 오케이. 자, 여기 보자. 일단 항상 얘기지만 요맘때 열심히 해야 되나? 요맘때? 이맘때 잘 해놔야 내년에 가서 좀 이렇게 내가 문제 풀면서도 여유가 좀 있잖아. 그치? 제일 답답한 친구들이 그거야. 내년 이제 막 문제 풀이더라고 발표나고 국가직 시험 있고 지목이 막 이렇게 잡히잖아. 그때 이론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답답해하는 게 야, 너 그때 도대체 뭐 했냐 작년에. 작년에 좀 시간이 있을 때 확실히 정리해놓고 문제로 넘어 들어와야, 그치? 또 선생님들이 문제 풀면서도 문제 푸는 어떤 기준을 자꾸만 얘기해줄 거 아니야. 근데 문제 풀 때 거기서 다시 이론 정리해주는 거 어때? 그건 말이 안 돼. 그거는 정말 문제 풀이의 기본 개념이, 컨셉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정리 잘해놨나? 지금 시간 있다고 막 이렇게 널널이 그러면 안 돼. 응? 그래서 저게 뭐야? 저번 주제? 저번 주 금요일 날 합격했던 애들 자꾸 왔다 가고 자만 그러잖아. 그지? 부럽잖아. 그지? 그래서 보니까 다행스럽게 다 붙었어. 그지? 떨어진 애가 없었어. 응? 그래서 이제 그지? 근데 보면 제일 이렇게, 그지? 와서 합격해서 딱 인사할 때 이렇게 보면, 응? 참 기뻐. 응?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 이 고생들이 다 보상을 받아. 응? 근데 특히 제일 기뻤던 애가 누구냐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애들이 있지, 여러분들. 그지? 근데 한 남자인데, 몸이 불편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척추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장애가 있는 학생이야.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앉아있지도 막 못하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중간중간 막 들락날락 해도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도 이제 그걸 다 어느 정도 감안해 준 거지, 그치?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최종 붙은 거야. 아, 근데 나는 그 친구가 더 인상적인 게 뭔지 아니? 그 형이 있거든. 응?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진짜 동생한테 정말 잘해주더라고. 스님이 공부하는 과정을 다 이렇게 봤을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얘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형한테 전화, 부모님한테 안 하고 형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형한테 전화해서 형한테 항상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 근데 전화 이제 이게 들리는 게 다 들리잖아. 그치? 근데 그 형 목소리가 들리는데 전혀 일도 어떡하니. 이 아이가 불편하게 안 하더라고.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더라고, 형이. 그래서 내가 항상 물어본 게 그거야. 야, 너 형이 그렇게 너한테 잘해주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얘가 몸이 불편하니까 형이 얘를 굉장히 챙겨줬나 봐.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꼭 옆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그치? 그러면서 지금 장가 갔대. 장가를 갔는데 그 형수지? 형수도 그렇게 마음이 착하대. 그래서 형보다 형수가 자기를 더 많이 생각을 해준대.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불쌍하고 측은하게 생각을 해서, 그치? 자기가 합격했을 때 형하고 형수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대. 그랬더니 형하고 형수가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쌤은 정말 부러웠어, 얘들아. 뭐가 부러웠니? 그 형제. 진짜 요즘 그런 관점 갖기 힘들거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 계시잖아. 부모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부모님들 형제분들하고 잘 지내는 가족도 많아, 그치? 근데 사이가 안 좋은 가족이 더 많지, 요즘 구조적으로. 요즘 구조적으로 더 많아, 그 가족들이. 근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얘기할까? 선생님이 오형제잖아. 위로 누님이 세 분 있고 밑으로 남동생이 있어, 그치? 근데 얘가 갖고 있는 형제의 반도 안 돼. 못 지낸다는 얘기는 안 하겠어. 응? 근데 저렇게까지 느낌이 있는 형제는 아니야. 진짜 부럽더라고. 어린 친구지만은, 그치? 그래서 내가 항상 걔한테 한 얘기가, 야, 너는 몸이 불편한 대신에 진짜 좋은 형을 얻었다, 그치? 그래서 네가 그렇게 불행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치? 선생님 진심 우린 말로 얘기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한 줄 아니? 그 형 좀 보고 싶다, 야. 근데 얘는 뭐 선생님 봤으니까 알겠는데 그 형을 꼭 보고 싶어.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그 얘기 했거든. 전 지난주에 이제 학교에서 왔을 때, 야, 너 저기 형하고 한번 학원 좀 와라. 응? 그 형을 좀 한번 꼭 형이, 선생님이 한번 보고 싶은데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제? 진짜 그래, 얘들아. 진짜 물어나서 하는 얘기야. 야, 그런 형이, 근데 하여튼 여러분이 전화 받아서 옆에 있었으면 정말 다 그 느낌이 있을 거야. 항상 이렇게 보담아주고, 그제? 애가 불편하지 않게, 이게 먼저 선제적으로, 그제? 해주고, 응? 그리고 항상 뭔가 부족한가 이렇게 챙겨주고, 그제? 그런 형이 요즘 어딨어, 그제? 진짜 부럽더라, 응?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이 있잖아, 그제?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건 서로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노력은 기울이면서 사는 게 맞아. 근데 선생님도 진짜 아쉬워. 선생님도 그렇게 못 살았어. 형제들하고 무슨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헌신적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안 했어. 선생님 스스로가 안 했어. 계산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부끄러운 거지, 그치? 근데 지금 나이 먹어서 이렇게 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어. 그러니까 어려서 여러분들 나이 때 그런 감정을 만들어놔야, 그치? 그래서 그 친구 마지막 한 얘기가 뭔 줄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형이 만약에 나중에 나이 먹어도 죽게 되면은 자기는 더 슬플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형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참 세상은 공정하다 싶은 생각도 들어. 몸이 불편한 반면에 어떠니? 그런 형을 얻은 거 어때? 정말 행운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세상이 참 그런 거 보면 다 살아갈 만하다는 게 그런 의미이더라.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항상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균형을 맞춰주더라고. 자, 여기 보자. 자, 추측의 동사 하자. 이 추측의 동사는 세 개만 기억해. seem, 또. appear, 또. be likely. 그 세 개만 딱 줄쳐. 해석은 어떻게? 인 것 같다, 일 것 같다. 해석은 이렇게 하는 동사들이야. 인 것 같다, 일 것 같다. 세 개만 체크해. seem, appear, be likely. 체크했어? 자, 그럼 이제 머리 들어봐. 이런 복문을 이제 단문으로 고치는 거야? 단문의 주 어디서 나와? 대절에서 나와. 그리고 동사 그대로 내리면 돼. 그리고 대절의 동사를 투부정사로 이렇게 고치는 거야. 머리 들어. 대절의 동사를 투부정사로 쫙 당기는 거야? 그때 주의할 점이 요 동사하고 요 동사가 시제가 같아. 그럼 무슨 부정사? 단순. 얘보다 얘가 하나 앞섰어. 현재, 과거, 과거, 과거 완료. 그러면 무슨 부정사? 퇴피비, 완료 부정사. 고쳐봐. 자, 여기 봐. 고쳐? 자. 어떻게 고쳐야 되나? 자, 고쳐, 불러. 아무 동사나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추측의 동사, seems. 대절의 주어가 나와야지, 그죠? 쉬. 동사. seems, 그치? 그리고. 요 대절의 동사를 부정사로 쭉 당겨야 되지 않나? 근데 무슨 시점? 현재. 요건 과거. 그치? 하나 앞섰지? To have cooked. 그치? 요렇게. 완료 부정사로. 맞지? 만약에 여기에 쿡 현재였으면 뭘로 땡겨? 툭쿡 단순으로 땡기면 되지 뭐, 그죠? 맞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이제 잘 들어봐. 이렇게 바꿨으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내. 그러면 어떤 문제를 내냐면 이걸 갖고 이제 결과를 갖고 문제를 만들어. 봐봐. 추측의 동사면 이시 주어면 뒤에 대절이지. 추측의 동사인데 it가 아니면 뒤에 뭐야? 투부정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그죠? 자, 스미 하나 물어볼까? 뒤에 뭐가 와야 돼? 자, 여기 보자.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거든. 자, 어느 게 와요? 얘기해봐. 근데 이거는 영장 문제로 진짜 많이 엮어내. 어느 게 맞아? 그죠? 소위 추측의 동사 seems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주어가 뭐로 들어와 있어? he.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그치? 그럼 둘 중에 어느 형태야? 이거 단문의 형태잖아. 그치? 그럼 뒤에 뭐로 연결이 돼야 돼? 부정사로 연결이 돼야 되지 않니? 대절이나 ing 이런 거 연결이 돼 있으면 안 되지. 그치? 이렇게. to have, stayed.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지. 그치? 이거 필기 좀 해봐.
그 박스 밑에 이렇게 필기를 했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내는 거야. 응? 그러면 저런 문제는 저렇게 판단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응? 여기 it였으면 뭐가 답이었을까? It seems면 대절 이렇게 붙어야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응? 감기 걸린 것 같아. 몸살이 걸렸어. 요즘 독감 심하지? 독감 요즘 심하더라. 근데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구분을 못 하겠지 요즘은, 그제? 요즘은 그런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젊어서 괜찮아. 젊어서 뭐, 그제? 자, 문제 1번 문제 답 좀 찾아보자. 자, A가 뭐라 그랬어? What did you hear last night? 너 간밤에 무슨 소리 들었니? 나 seemed 동사 두 줄 쳐봐. 인 것 같습니다. 저가 it가 아닌 I잖아. 그럼 뒤에 뭐로 연결이 돼야 돼? to 부정사 연결이 돼야 되지 않니? 1, 4번 지워버려. 그러면 2번하고 3번의 차이점이 뭐야? 2번은 완료 부정사, 3번 단순 부정사, 그치? 근데 주절이 seemed가 무슨 시제야? 과거 아니야? 과거? 근데 그 이하의 내용도 과거, 간밤의 과거 이야기잖아. 그럼 몇 번 답이야? 3번. To hear, 그제? 선생님, 문제 바꿔볼게. seemed 동사의 ed를 손으로 가려봐. seem, 몇 번 답이야? I seem 하면 몇 번 답이야? 그러면 2번 답이지, 그제? 그건 완료부정사로 가야지, 그제? 이해됐어? 자, 일단 여기 보자. 요거는, 자, 다시 한번 들어봐. 요거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특히 영장 문제로 많이 해. 어? 요렇게 문장을, 영장을 주면서 옳고 그름 따지는 문제를 많이 해. 응? 옆에다, 키포인트 옆에다 써봐. 영작 주의. 요렇게 써봐. 요 문법은 영장 문제를 참 많이 내더라고. 그래서 영작을 할 때 특히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문제일 거야. 응? 자. 뒷장을 넘기자. 자, 151페이지. 잠깐 쉬었다가 151페이지 또 들어가서 얘기하자.